남자들 이러면서 또 자기 여자가 또 맞아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. 그렇지 그쵸? 않습니다. 저 마누라가 비키니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, 진짜로. 아니, 바깥에를 비키니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, 와이프가? 아니, 그렇죠. 자랑하고 싶어요, 사실은. 근데 집사람이 워낙 수줍어서 그런 건 안 해요. 비키니를 입는 건 좋은데,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건 이상하죠? 그렇죠. 아니, 그렇잖아. 아니, 얼마 전에. 너는 완전 경계가 완전 망가진 거고. 길거리를, 길거리를. 와이프뿐만 아니라 아들도 얼마 전에 그 집 앞에 잠깐 어디 나가는데, 같이 네. 세 식구가 네. 나가는데, 와이프가 긴 치마를 입었는데, 약간 비칠랑말랑 하는 거예요. 아. 그 치마가. 네, 나, 와이프가 나가려니까 애가, 엄마, 미친 거 아니야? 왜? 그래. 아, 지금 비치잖아! 아들로 입어! 아들을 챙기는 거야. 그래갖고 갈아입었어요. 귀여워. 귀엽다. 그러니까 애 눈에도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정말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면 벌써 뭔가 눈을 떴네요. 항상 애는 눈을 뜨고 다니죠.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노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대해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있긴 있는 네, 것 같아요. 요즘에.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고. 아, 옛날 같았으면 조금만 노출해도 용서가 안 됐죠, 방송에서 사실. 아니, 조선시대 때는 종아리만 딱 보여도 너무 야했다고 그러더라고. 권장 맞아, 권장. 네,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돼요, 사실. 불과. 아, 종아리를 내놔도 권장을 맞았어요. 예, 예. 유교 방침에. 오늘 많이 맞아야겠네요. 노출이라는 게 사실 애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저는 의상보다 조금 더 제가 약간 민망한 건 사실 좀 그 안무거든요. 행동. 예. 그 안무 동작. 안무가 좀 너무 선정성 있게 느껴지면 그렇지. 옷도 야한데 안무까지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하게 그렇지로.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보는데 조금 수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. 그렇죠. 노출 적정 수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. 아니, 본인이 생각하기 클라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. 뭐 너무 야해 보이기만 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의도적인 노출. 의도적이고 자기한테 어울렸으면 좋겠어요. 예. 저도 아까 클라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노출이 있더라도 네. 좀 품이 있어 보이고 예, 지적이고 좀 그런 품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예. 하긴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미국의 그 빌보드나 여기 차트에서 올라오신 비욘세라든가 마돈나라든가 예전에서 그거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. 그쵸. 그냥 무조건 야해 보인다는 생각보다는 그쵸. 좀 예술적으로 보이긴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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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춤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맞는 것 같아요. 네. 노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춤을 추는 그 행위가 네. 네.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다들 어리잖아요, 아직. 네. 그래서 본인만의 패션 철학 좀 말씀해 주시죠. 본인의 패션 철학. 일단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했으면 좋겠어요. 뭔가 시도.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 주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자기 장점을 부각하라. 되게 건강 위에 넘쳐 보이는 것 같아요. 오늘 그 일본에 일하고 귀국하자마자 찾아와 주신 공항에서 바로 일로 와 주신 거예요?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.